나에게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주면 지구라도 들어올려 보이겠다. 모든 수학자들의 꿈이라 할 수 있는 필즈 메달에 새겨진 위대한 수학자를 아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길가로 뛰쳐나와 에브리카라 외쳤던 천재 수학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주연급이 되기도 했던 안티키테라의 발명자를 아시나요? 천문학자 피디아스의 아들로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우리에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수학적 저술은 고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발명품은 많이 남아있죠. 이를 증명하듯 그의 발명품에 관한 일화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일화는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의 왕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에론 2세는 왕관을 만들 순금을 사원에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자신의 왕관에 은을 비롯한 다른 불순물을 넣은 건 아닌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히에론 2세는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죠. 금관을 부수거나 녹이지 않고 알아내시.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던 중 욕조에 들어가면 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물과 같은 유체 안에 있는 물체는 자기의 무게만큼 유체를 밀어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알몸으로 거리로 나가 아프리카라 외쳤죠. 우리한테는 유레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논문 부유체에 관하여에서 정수학 원리로 왕관의 부피를 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세운 과학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불리는 부력의 원리로 아이디어를 얻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86년 정수학 저울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 방법은 매우 정확할 뿐만 아니라 아르키메데스의 증명에 기초하여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히에론 2세의 부탁을 받아 고대 그리스 시대에 가장 큰 수도성 시라쿠시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라쿠시아는 넓은 정원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으며 600여 명이 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선박이었습니다. 물이 차면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양수기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었죠. 오늘날 액체와 고체를 펌핑하는 데 사용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 전함을 불태우는 데 사용한 아르키메데스의 열선은 구리와 청동으로 제작된 거울을 포물선 반사판에 같이 배치하여 초점 거리를 조절하면서 불을 붙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테미우스는 아르키메데스 열선을 재구성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죠. 르네 데카르트를 비롯한 다른 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상관없이 과학자들은 이를 발전시켜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전기를 생성하는 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2005년 MIT 학생들이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을 재현한 실험이 큰 이슈가 되었죠. 모래알을 세는 사람에서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 전체,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모래알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셀 수 있다. 우선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 중심설을 기준으로 우주의 크기를 정하여 우주 전체를 모래알로 채워 계산했습니다. 삼각법이나 현의표를 사용하지 않고 아르키메데스는 먼저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에 사용된 절차와 기구를 설명하고 이러한 측정에 보정 개수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관찰 오차를 설명하기 위해 상황과 하한의 형태로 결과를 제공하여 태양의 겉보기 지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히파르코스를 인용하여 동지 관측을 하면서 아르키메데스는 연속된 해에 여러 동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최초의 그리스인이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원과 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낙사고라스의 원적 문제도 풀려고 했습니다. 원의 넓이를 측정하는 법으로 접근하여 원의 넓이 공식도 구했죠. 그러나 원의 둘레, 즉 원주의 길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거듭된 괴상과 연구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발명했죠. 안티키테라 기계는 천문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설계하여 했는데 세계 최초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과학적인 계산기입니다. 천문학과 수학의 전문적 이론에 따라 설계해야 했고 많은 기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8년 네이처지의 이 기계가 메톤 주기를 추적하고 일식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 올림픽 일정 계산 기능도 있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아직도 우리가 다 풀지 못한 원리가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라쿠사 네아폴리스 고고학 공원에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는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좋아하는 수학적 증명을 보여주는 조각품이 있죠. 원에 대접하는 구와 원뿔을 통하여 아르키메데스는 원뿔의 부피와 구의 부피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임을 알아냈죠. 구분구적법과 무한소의 개념과 다양한 기하학적 정리를 유도하고 엄밀하게 증명함으로써 현대 미적분학과 분석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칠리아 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죽는 그 순간에도 원의 연구에 몰두하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였습니다. 오페레리딕스.